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제 떵게요. 개떵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배스킨라빈스의 이제 뭐라 했지? 이상한 나라 솜사탕.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아이스크림.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건 또 팬분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 있다. 나 있다. 아, 어떻게 보면 또, 또 여기서 또 패스킨라빈스 또 직원분이 또 알아봐 줬거든요. 이거 통째로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하나씩. 이렇게. 하트가. 와, 하트를 이거 하나씩 먹을 수 있네요. 이렇게. 오, 신기. 이렇게 하트. 하트. 이게 슈티스타 같아, 이거 이제 느낌이. 뭔가 박혀있냐. 뭐지, 이게? 알맹이가. 뭔가 일단 엄청 달달해 여러분들. 크림 같아 그냥. 아이스 케이크 아니 뭐지 아이스 케이크 약간. 아우 스카이노아트 100점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트,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트? 나이트? 아, 디저트예요. 맛있다. 맛있어 여러분들. 엄청. 무슨 맛이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맛은 있는데. 엄청 달달해. 진짜 솜사탕처럼 녹는다. 진짜 솜사탕 같아. 완전 달달해가지고. 응? 초콜릿이다. 나 먹어? 응. 하트가 몇 개일까? 하트 진짜 많네요. 하트. 하트 생각하면 유튜브에서 하트 좀 넣어주시라고. 아, 그래야지. 하트. 이게 솜사탕 맛이에요, 약간. 진짜 솜사탕 맛이네, 맞죠? 드셔보신 분들 솜사탕 맛 나지 않아요? 저 여친이 저보다 떡끼님을 더 좋아하신다고. 와. 아. 질투나시겠네요. 에, 참, 죄송하네요, 어떻게 보면. 달달한 맛이에요, 엄청. 이게 이거는 이게 싫어할 정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엄청 차갑고 그렇잖아요. 사르름처럼 그런 아이스크림이 아니라서. 네 솜사탕 같아요 맛이. 근데 베스킨 케이크가 좀 비싸요 여러분들. 이게 27,000원인가? 아이스크림이다 보니까. 하트가 너무 빨리 사라지는데 어떡해. 나는 근데 여러분들 하트 별로 안 좋아해요. 빨리빨리 살았으면 좋겠어 하트가. 그냥 그냥 사지없이 먹고 있다. 하트를 솔로 커플 만세. 만세 만세 위치는 뭐지? 배달 3kg짜리 그랜드 먹방해주라고. 양 진짜 많아요. 그랜드 먹방. 제가 이번 베스킨라빈스에서 이것도 사오고 그리고 하프기로 사오고 그리고 또 이런 걸 사왔거든요. 이것만 사오게 좀 그래가지고. 네 리얼 사운드도 몇 개 준비했고 해가지고. 오 뭐 꿀같이 뭐 이렇게 쫙쫙 늘어나네. 맛있어. 마지막 하트는 형 먹 드세요? 마지막은 내 거. 하트 받아본 적 있습니까? 받아본 적이 없다. 하트? 막 여성도 막 편지 하면 막 하트 그려주잖아 막. 나는 안 그려주더라. 아 그니까? 나는 게임에서 하트 많이 받았어요. 게임에서? 요가하면 하트 뜨거든. 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아 요 막 서든을 하면 막 너무 잘한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나이 물어보면 막 초등학생이래. 요가하면 하트 뜨거든 몇 개. 욕 많이 들었거든. 아, 아 우리 푸른이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우리 푸른이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물개 박수. 아 이게 물개 박수야? 아 이렇게? 아 물개 박수.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먹어볼까요? 이제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슈팅스타 있고 이게 체리 같아요. 안에 게. 그리고 그리고 나는 바닐라 먹어볼래. 포크를 갖고 올 걸 했나? 그니까 잘 안 집혀지네. 포크 갖고 가? 포크? 어 포크.
포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맞죠? 안 집어지네. 약간 딱딱해서 초코 맛이. 안에 초콜릿이 씹혀요. 여기 보시면요. 왜 초콜릿이 바뀌었죠? 초콜릿이 씹혀요. 초콜릿이 엄청 많네. 맛있다. 거기가 설거지가 아니다. 아, 진짜 포크 집어야겠다. 급 설거지. 네, 급 설거지 해버렸네, 여러분들. 포크로 떠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어폰은 후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어폰이 아니라 아이폰이야, 아이폰. 똑같이. 아, 이어폰? 응? 어이폰. 그리고 이어폰이 후원이 안 되네요, 여러분들. 네. 이어폰이. 응? 이어폰은 후원 좀 풀었으면 좋겠네. 근데 아이폰 후원이 나중에 풀렸으면 좋죠. 언젠가 풀리지 않을까요? 이거. 뭔가 그거네. 뭐 치즈 같아. 치즈 아이스크림 이거. 여러분들. 치즈 박혀 있는 거? 어, 치즈 박혀 있는 거. 치즈가 씹혀요, 막. 과자 같은 게. 형이 웃음을 하나 줘버렸네. 아, 우리 안미님께서 오늘도 오셔서 5,000원을. 너무 좋은 거 고맙습니다. 하튜? 하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이스크림, 전용 아이스크림 숟가락 있는데, 그거는, 그것도 푸기가 힘들어가지고. 조금이에요, 너무. 집어먹기 힘들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어? 뭐야? 여기 이렇게 박혀있어요. 아, 베라 뉴욕, 맞아. 뉴욕 치즈 아이스크림. 베라 뉴욕 치즈 아이스크림 맛있지? 아이스크림 하도 많으니까 아직 이름을 다 외우지 못했어, 아직까지. 많이 먹었는데도 모르겠어? 많이 먹었을 때도. 아, 뉴욕 치즈도 진짜 괜찮다. 네, 베라 거예요. 엄청 맛있다. 여름에 아이스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여름에. 아, 슈팅스타 좋아해요? 저도 슈팅스타 되게 좋아해요. 아, 슈팅스타. 슈팅스타 맛있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짓기가 힘들다. 너무 이게 판때기가 너무 조그마하다 보니까 이런 큼직큼직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슈팅이 10회 방금. 자, 베라에서 쿠키엔 좋아해, 쿠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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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쿠키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해. 아이스크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까. 빵도 신기한데, 아이스크림도 엄청.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터키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인가? 이거 집기 힘든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콘 아이스크림 주는데 막 이렇게 해서 막 숨겨갖고 다시 주고. 민트 초코도 엄청 신기하지 않아요, 맛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 체리 같아요, 이거는. 그 단계 치즈, 체리. 근데 베라가 이거 다 달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 상큼한 거.
상큼한 거. 상큼한 거? 어, 이게 달달한 것도 좋은데 상큼한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목이 이게 아 두 사람 먹는 거 잘 보고 치유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달라고. 와 고맙습니다. 아 우리 치료팔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개박수. 체리가 씹히네요. 체리가 진짜 비싸요 여러분들. 조금만 해도 막 진짜 만원대 가격이. 저 민트 초코 진짜 좋아해요. 와 이거 기가 막히네 진짜. 초코도 먹어볼게. 초코. 오 아유 초코 엄청 아까게. 아니 그 초콜릿이 있네 안에. 엄청 너무 좋아요 초코도. 아 고맙습니다. 떡게는 무슨 아이스크림 밥 천, 밥처럼 먹냐고 하시는데 왜 아이스크림도 크게 크게 떠야 돼? 저는 뭐, 그런 거 있어요. 뭐든지 밥처럼 먹어야 됩니다. 크게 크게 먹는 게 좋은 게 손이 움직이는 게 싫거든요. 엄청 많이 한 번에 그냥. 어, 나 되게 이쁘게 잘났다. 난 왜 이렇게 나오지? 이빨에 소리 난다. 막 슈팅스타 소리. 이건 그렇게 차갑지가 않아서 막 으슬으슬대고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잠 잘 오는 팁은 뭘까요? 저도 근데 불면증이 누구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운동하다 자면은 잠 잘 오죠. 운동을 하세요. 네 운동. 아 고3이면 진짜 힘드시겠다. 자기 전에 항상 보고 주무신다고. 화이팅 하자. 화이팅. 아 코미디 TV 신상털기요? 저도 신기합니다. 네. 쿠키앤클. 저는 진짜 하찬 시절로 들어오면 그 급식실에서 밥을 더 먹고 싶어요. 이거. 학교 굽시 맛있지. 어 진짜 맛있더라고. 항상 수요일날 이제 맛있는 거 나왔나? 어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나와. 아 신상터는 녀석들에서 편집본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 그 영상 올려드. 어쩌면 처음으로 나온 거니까 TV에서. 근데 신상 터는 녀석들 중에 그거 그거 있잖아요. 신상 터는 녀석들에서 미니님이 저도 베스킨 한 입 주시라고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아 한입박수. 마지막 한입은 한입은 우리 미니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신상 터는 녀석들 있잖아요. 그거 편집해서 올려도 상관없나요? 괜찮나요? 그거 불펌인가? 그거 물어볼까 그분한테 뭐? 어 올려도 되냐고. 그러면 조회수 나올 거야. 걔. 그때 텀을 TV 출연했는데. 어 그니까 그거 올리면 괜찮지. 올릴 수 있냐 물어봐. 아 너무 쉬운 거 있어. 짜장면이나 총감무 있는데 벌꿀이나 그 레전드 있잖아. 그걸 해야지. 맞추기 힘들 거. 너무 쉬운 걸 하니까 이게 쉽게 쉽게 맞추잖아. 벌꿀이나 통삼겹. 그런 거 좀 레전드 그. 이거 떡게 최초로 TV에 출연하다 그런 거 나오면은 어?
조회수 잘 나오면서 어? 한번 또 안 보신 분들도 볼 수도 있잖아요. 작가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 처음으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TV에 나왔다는 자체가 일단 저희 아버지한테 일단 먼저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원래 그런 TV에 나올 줄은 아직도 모르거든요. 너무 맛있다. 엄청 맛있겠다. 더 먹고 싶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디저트 맛방 여기까지 할게요. 맛방 끝. 끝.